헌공!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헌공 지기 제 이름은 허준석 준입니다. Welcome back to my class, everybody. Again, you're alive. You made it. 잘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 어려운 걸음 했습니다. 자, 구강이 되겠고요. 구강. I want something to drink. 라는 이 문장에 대해서 잘 알게 되면 오늘 공부할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에 대해서도 좀 잘 알게 됩니다. 이게 우리 그 개그맨 중에서 우리 박명수 씨라고 있잖아요. 그죠? 박명수 씨. 독서를 막 확 잘 뱉는 되게 솔직하신 분인데, 자, 그러면 이제 영어 이야기만 나오면 something to drink, something to drink. Would you like something to drink? 이 말씀 맨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주 아주 귀담아서 들었는데, 거기 나오는 이제 something to drink, something to drink 라는 것이 자, 이제 바로 오늘 배우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해석을 보면 나는 원한다 어떤 건데, 마실 어떤 것을 원한다는 거죠. 마시고 싶은 어떤 거에서 마실, 뭐뭐 할 이런 식으로 해석되는 것을 보통 우리는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석을 먼저 파악을 잘 해야 됩니다. 마실, 뭐뭐 할 이렇게 어떤 것 이런 식으로 주로 이제 뒤에서 이렇게 해석이 많이 되는 것을 바로 이제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뭐뭐 할 기억하세요. 이건 뭐뭐을. 아이고, 리얼도 잘 못 적네. 이렇게 되고요. 주로 이제 뒤에서 앞으로 수식하는 식으로 많이 됩니다. 일단 그렇게 해볼게요. 나는 원한다 어떤 것을 이렇게 돼 있죠. 어떤 것을. 그리고 마실 어떤 것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문장은 나는 주어죠. 그죠? 원한다 어떤 것을 되니까 목적어. 그리고 to drink라는 것은 얘를 수식해 주는 겁니다. 마실 어떤 것. 그러니까 우리가 cute girl, 예쁜 소녀 이런 식으로 이제 꾸며졌잖아요. 그러면 얘는 문장 구성 뼈대에서는 빠지잖아요. 그죠? 예쁜 소녀를 봤다 할 때 소녀를, 얘만 이제 보통 목적어 이렇게 뼈대에 간주가 되죠. 근데 마찬가지로 영어는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수식해 주는 게 있어요. 후치 수식이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는 말로 할 때는 마실 어떤 것, 마실 어떤 것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영어는 그냥 이렇게 나열을 해도 그 사람들이 다 그냥 순서대로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something to drink 할 때 얘는 요걸 이제 꾸며주는 거다. 단지 이제 앞에서가 아니라 이렇게 뒤에서도 꾸며준다. 영어에서 이런 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문장 구성 뼈대에서는 간주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마실 어떤 것을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뭐뭐 할. 두 번째 보세요. Please give me a chance to go to New York.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발 give 주세요. 그 다음에 give 같은 수요동사는 누구에게 무엇을 주세요? 이렇게 해석한다고 했죠. 그죠? 나에게 a chance, 기회를 주세요. 어떤 기회입니까? 갈. 장소죠, 끝에. 뉴욕. 으아, 뉴욕. 뉴욕에 갈 기회를 나한테 좀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뉴욕. 뉴욕 이렇게 발음하기도 하고 뉴욕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요거 발음 잘하면 좀 이쁘겠죠. 너 어디서 왔습니까? 거짓말이라도 I'm from New York. 뉴욕컷이네요. 근데 실제로 뉴욕에 사는 사람들, 뭐 뉴욕에 사는 게 손이다 라고 하는데 뉴욕에 사는 사람들 이게 비싸잖아. 그래서 뭐 단칸방 스튜디오라고 하거든요. 이런 데 자취하고 그러면 바퀴 친구가 그렇게 많아. 발 많은 친구들. 거기 다 모여있어. 근데 이게 미국이나 이런 데 가보면 바퀴벌레가 요만하지 않아. 엄청 커. 이만해요. 이만. 이만한 놈들이 날개도 팍 펴가지고 막 날아다니게. 쭉쭉 날아다닙니다. 얼마 무섭겠으면 시커멓 이만한 게, 주먹만한 게 쥐다! 바퀴벌레다! 혼돈이 될 정도로 이게 큽니다. 이런 단점도 좀 있어요. 자, 여하튼 뉴욕에 갈 기회를 주세요. 이렇게 갈 기회를 저에게 주세요. 이렇게 됩니다. I, 나는 have, 가지고 있습니다. A lot of, 많은 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 이렇게 되죠. 할! 언제? 시간이죠? 오늘 이렇게 됩니다. 오늘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뭐뭐 할 이렇게 해석하니까 대부분 다 되죠. 지난 시간 배웠던 것처럼 하기 이렇게 해볼게요. 나는 원한다 어떤 것 하기 원한다. 이상하지 그죠? 어떤 것 마시기 원한다. 마시기 말이 되긴 하지만 다르잖아요. 다 되진 않습니다. 나에게 기회를 주세요. 가기 뉴욕 말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뭐뭐 할 리얼 이렇게 했을 때 제일 깔끔하게 되는 형용사적 용법 수식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전치사 같이 쓰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조금 어려워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영어를 포기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I, 나는 need, 필요한다, 친구
to talk, 토크는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토크까지만 쓰고 끝나야 될 것 같은데 with를 반드시 써야 되는 겁니다. talk with까지 써야 되는 거죠. 이게 전치사가 붙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얘를 빼고 냈다. 틀린 문장이 되는 거예요. 그럼 쌤 왜 with가 붙었는가? 거꾸로 앞에 있는 녀석 수식 받는 거를 뒤로 이렇게 땡겨보면 이제 말이 달라져요. talk with a friend냐 혹은 talk a friend냐 요거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첫 번째 이게 없다고 생각하고 talk a friend 하게 되면 말이 안 돼요. 보통 talk 하게 되면 이야기하다면 뭐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면 talk about 하면 이제 뭐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관해서 이야기하다 이렇게 되고요. talk 그 다음에 to 누구 하게 되면 누구한테 말을 걸다 누구한테 이야기하다 뜻이고 talk with 누구 하게 되면 누구랑 대화하다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뜻이 원래 있기 때문에 누구랑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talk with a friend. 친구랑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talk with를 반드시 붙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friend talk with 하게 되면 함께 말을 할 친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앞에 있는 걸 뒤에 붙여보면 나옵니다. 볼게요. Can you give me something? 됐죠, 그죠? 당신은 주실 수 있습니까? 나에게 어떤 것. 역시나 give니까 나에게 어떤 것. 아까 어때요? To drink 같은 경우는 drink 이렇게 썼죠. 그게 drink 뒤에 뭐 안 붙었던 이유가 something을 뒤에 붙여도 말이 돼요. Drink something. 어떤 것을 마시다. 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write 같은 경우에는 뒤에 역시 뭐가 붙는지 뜻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서는 write with 됐잖아요. write는 쓰다요. 글을 쓰답니다. 글을 쓰다. 그런데 write with 하게 되면 뭘 가지고 쓰다니까 여기서는 with가 붙으면 필기구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좀 쓸. 해석은 할 이니까 쓸. 어떤 거 이렇게 되지만 실제로는 with가 있기 때문에 필기구를 달라 이겁니다. write. with 대신에 여러분들 만약에 on이 붙었다. 그러면 write 쓰다. 어디 위에 쓰다니까 이때는 something to write on 하게 되면요. 이때는 종이 같은 걸 달라는 겁니다. 어디 위에 써야 되니까. 이렇게 전치사가 뭐가 오는 따라서 의미가 달라질 때는 반드시 전치사를 꼭 써줘야 된다. 좀 전에 배웠던 drink 같은 경우 그냥 써도 관계없죠. something to drink, something to eat 같은 경우에는 eat something, drink something 아무 이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쓰는 거예요. 그 다음 I'm looking for a bed to sleep in 됐죠, 그죠? 나는 looking for, 찾고 있습니다. 침대를 찾고 있습니다. to sleep in 됐죠, 그죠? sleep 다음에 in이 없고 a bed 쓴다고 해요. sleep a bed 잔다, 침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침대 속에서 잔다가 맞잖아요. 그래서 잔다 됐고 in a bed에다 침대 안에서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 in 배웠잖아요. 그래서 침대 안에서 이런 것들 꼭 기억하십시오. 뒤에 붙여보면 돼요. Kevin bought, 샀습니다. A box. 상자를 샀습니다. To put his things in. 됐죠. 그죠? 그의 물건들을 in a box가 되는 거죠. In a box. 그의 물건을 박스 안에다가 담아야죠. 그죠? 만약 in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His things a box. 그의 물건들 상자. 이상하잖아요. 물건들을 상자 안에가 되기 때문에 장소를 나타낼 때 in 써줘야 되는 거죠. 상자 안에 너을 상자를 샀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반드시 뒤로 돌려보면 전치사가 붙는지 안 붙는지 그거를 확인할 수 있다.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뒤에 옮겨보면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관용적인 표현도 있습니다. 역시나 간단합니다. 이번엔 time 붙이는 거예요. It's time. Hey, it's time.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to 부정사입니다. 뭐뭐 할 time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It's time. 시간이다. To go. 갈 시간이다. To sleep. 자러 갈 시간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It's time. To go. 갈 시간이다. 장소죠. 어디에? 학교. 야, 학교 갈 시간이다. It's time to go to school. It's time to have. 가질 시간이다. 뭐를? 점심 식사를 해서 점심 식사를 할 시간이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점심 식사를 할 시간이다. 이런 식으로 됩니다. 좋아요. 요거까지 이제 다 해서 할. 해석 잘 되겠죠?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Welcome back.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용상 적절한 단어를 쓰시오죠, 그죠? 1번에 I'm thirsty. I want something to blank 이렇게 됐습니다. 나는 thirsty하다. Thirsty 뜻은 목이 마른, 목마른의 뜻입니다. 목마른, 나는 목말라요. 나는 원해 어떤 것을, 뭐 할? 마실. 목마른데, 목마를 때 그 빵 좀 얼마나 열받겠어요. 그쵸? 너 목마르지? 야, 진짜 뻑뻑한 빵이야. 먹어봐. 얼마 목이 메겠어. To 마실, drink. 전치사 뒤에 안 붙죠? Drink something 말이 되기 때문에 딱히 뭐 붙을 게 없습니다. I'm hungry. 아, 배고파 이번엔. I need something. 나는 어떤 것이 필요해. 배고프니까 먹을. Eat. Eat something. 역시나 말이 되죠. 그죠? 좋아요. 그래서 drink하고 eat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 I'm lonely. 아, 나는 lonely. 외로워요. 외로운이라는 단어입니다. 특히 이제 가을 타고 뭐 이런 분들도 있죠. 나는 필요해요. A friend. 친구가 필요합니다. 함께 대화를 나눌.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지만 대화를 나눌 해보겠습니다. 우리 배웠던 거. To talk. 네, 함께 이야기를 나눠야 되니까 with 이야기를 함께하다 혹은 말을 걸, 대화를 할, 할 때는 to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I need a friend to talk with 아니면 I need a friend to talk to 이 둘 다 가능한 답이 되겠습니다. 네, 친구 필요하죠. 저도 많진 않지만 정말 좋은 친구들이 있어서 진짜 참 행운입니다. 물론 걔들한테는 뭐 예, 부를지 모르겠지만 나는 참 좋아. 예, 말할 친구가 있어가지고. 올바른 순서를 배열하는 겁니다. 몇 개 앉을 의자들이 있다. 요거 생각하지 마시고 있다란 말은 우리 뭐 썼습니까? There is, there are 썼잖아요. 찾아보세요. Are 있죠? There 있죠? There are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몇 개 의자잖아요. 몇 개 의자 일단 요거만 생각하세요. 몇 개 의자 딱 몇 개 의자가 있습니다. 몇 개의 A few 의자 Chairs 됐죠, 그죠? 이제 문법적으로 앉을 뭐뭐 할 어떻게 돼요? To sit on 이렇게 되어있죠. 그렇죠? 그대로 썼습니다. 선생님 왜 on이 들어갔을까요? 자, chairs를 뒤로 빼봅시다. a few 빼고 a few 있어도 뭐 없어도 관계없으니까 sit on the chairs 의자 위에 앉는 거지 sit chairs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sit chairs 안 해요. sit hey please sit on the chairs 의자 위에 앉으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의자 어디 뭐 이게 위에 타고 서 있을 수도 없고 이게 광대도 아니고 sit on the chair 되기 때문에 on을 이렇게 붙여주는 겁니다. There are a few chairs to sit on. 됐고, 마침표 이렇게 찍어줘요. 오케이. 자, 다음. 나는 이제 끝마쳐야 될 이제 보고서가 하나 있다. 이렇게 돼있죠. 그죠? 나는 있다. 일단은 나는부터, 주어부터 시작이 되니까 나는, 그 다음에 몸동자 가지고 있다. have.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손끝에 뭐 있어야 돼요? 보고서 있어야 되죠. 그죠? 보고서, a report. 끝마쳐야 할 to finish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법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뼈대 먼저 잡고 그다음 남은 거를 문법 마무리 원칙 마무리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I have a report 끝낼 to finish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to finish 오케이 자 거의 다 됐습니다. 힘내세요. Way to go. 3번 너는 돌봐야 할 다섯 명의 아이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오, 너는 부터 거리세요. 너는 힌트 안 받아요, 사실은. 너는 보게 될 것이다. 만나게 될 것이다. 정말 만나게 될 것이다. 만나다는 meet. 몸뚱아리 그래야 되잖아요. meet. 근데 만나게 될 것이다. 조동사 먼저 해야 되잖아요. will meet. 자, 그냥 중간 점검. 자, 자. 어디 갔어? 줄이는 맛이죠, 그렇죠? 만나다 앞에 누가 있어요? 아이들이 있어야 되죠. 그죠? 만나게 될 것이다 앞에 아이들. Five children 있네요. 그죠? Five children. 이렇게 그림만 그리고 딱 온 왔는데 이미 답이 나왔어. To 뭐잖아요. 만날. 아, 돌봐야 할 이렇게 되니까 to. 남은 거 뭐야? Take care of. 이렇게 되는 거죠. 간단하죠. 그죠? You will meet five children to take care of. Take care of 같은 경우는 전치사 왜 붙었어요?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의 덩어리입니다. Take care of. 수거처럼 외우는 거예요. 돌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죠? 너 머리 그리고
만날 것이다. 몸 그리고 그 만나는 거 앞에 누가 있습니까? 아이들 있고 마지막에는 우리 문법으로 마무리. 뭐뭐 할. to 부정사. 이런 식으로 끝내면 되는 거죠.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뭐 서술형이든 뭐 영어 쓰는 거든 간단한 것들은 이렇게 뼈대만 잘 잡으면 너무너무 쉬워. 이걸 이제 뭐 문법이든 뭐다 이거부터 출발을 하면 너무 어렵고 이 머리가 사고가 경직돼요. 여러분들 생각은 뭐 이렇게 높은데 한국어 수준 때문에 쓸 수 있는 거 얼마 안 되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영작하시오. 나는 오늘 읽어야 할 책들이 많이 있다. 다 필요 없고요. 나부터 시작해보세요. 나는 가지고 있다. 손에 손끝에 뭐 있습니까? 책들이 많이 있으니까 많은 책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많은 책들. 많은 책들 어떻게 할까요? Many 혹은 같은 거죠. A lot of book 아니라 books 이렇게 되죠. 그잖아. 나는 몸 가지고 있다. 내 앞에 손 앞에 많은 책들 읽을. To read. 끝. 간단하네. 몇 동작 안 되죠? 나 가지고 있어. 손끝에 많은 책들 끝에 문법 마무리. 읽을. 끝. 요 정도죠. 그러니까 실제로 문법이 요걸 해가지고 요거 가지고 써봐라라고 하면 나머지 것들 얼마나 힘듭니까? 사실 이게 있는 게 아니라 나머지 것들 잡는 게 더 힘든데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거 보고 영작하라는 게. 요거는 마무리. 거들 뿐. 그녀는 내일 해야 할 일들이 좀 있다. 다 필요 없어요. 그녀는. 얼굴 그리세요. 있다. 가지고 있단 말이죠. Have. 그대로 잡으면 안 되죠. 큰일 나요. Has. 일이 좀 있다는 좀 있는 일이란 말이죠. 영어로 하면 좀 있는 일. 그러면 약간이니까 some 되고 일이니까 work. Some work. 이렇게 쓰든지 아니면 할 것들이면 things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Things. 근데 몇몇의 할 일들 할 때는 a few 이렇게 쓰기도 해요. Some work. 이건 셀 수 없으니까 그냥 some 간단히 썼고 things 같은 경우에 some things를 하는 것보다는 a few things 하는 게 조금 더 명확할 것 같아요. 그래서 some work 아니면 a few things 할 일이 좀 있다. 할 일들이니까 어떻게 할 일 to do 할 일들이 있습니다. Some work to do 할 일들이 있습니다. 시간 제일 마지막이죠. 뭐 내일 tomorrow 이렇게 붙이는 거죠. 그래서 읽어보면 she has some work to do tomorrow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해보면 그녀가 손에 갖고 있죠. 손끝에 뭐 있습니까? 일이 있어요. 일이 놓여 있어요. 문법 할 제일 마지막에 뭐 끝내면 됩니까? 그죠? 시간 내일 붙이면 되잖아요. tomorrow 다음에 to도 안 돼요? work랑 to도랑 붙어 있어야죠. 할 일 붙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일 할 내일 이런 것도 제일 마지막에 오는 겁니다. 오케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좋아요. 오늘 퀴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시고요. 퀴즈의 정답을 여러분들 남겨주시면 대단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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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장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자, 3, 2, 1, here we go. I want something to drink. 나는 마실 어떤 게 필요해요. 중국 사람들이 영어 배울 때 이 something 어떻게 발음하는지 아세요? Something. Something. 진짜 이렇게 발음해요. I want something to drink. 이래요. 근데 처음에 something이 뭔가 엄청 갈등했거든요. Something이 되겠습니다. 마실 어떤 것 기억하시면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혼, 공!